짜잔 짠 짠 짜잔 짜잔 짠 짠. 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더럴트 비니예요. 오늘은 치이카와 리뷰입니다. 택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서 오늘 후다닥 촬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하는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래 타임라인 참고해서 리뷰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언박싱을 가장 좋아해주셔서 언박싱하면서 무엇무엇 샀는지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진짜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것 짜잔! 바로 치이카와 다마고치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정보가 떴을 때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안 산다고 했어요. 이거 한글판 정발본 나오면 제가 사겠다라고 답변을 다 드렸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글 정발본으로는 토끼랑 가르마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작본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 있었는데 저는 퍼플 컬러로 골랐고요. 이 스트랩까지 있는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비쌌는데 배송비 포함해서 9만원? 10만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구매해서 이미 택배를 뜯어놨었습니다. 요거는 따로 리뷰를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같이 리얼타임처럼 하는 게 좋은지 그냥 공략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은지, 물론 저도 일본어를 못해서 다른 분들의 공략법을 보고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다마고치를 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거 어떻게 리뷰를 찍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마고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치이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샐러드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 귀여워! 먼저 짠! 너무 귀엽죠? 오판츠 우사기 가챠가 나와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거를 가챠샵 가서 뽑고 싶었는데 제가 도저히 가챠샵 갈 시간이 없어서 골라서 구매하는 걸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중에 저는 요 점눈으로 된 판츠 우사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고무줄 스트랩이라서 가방에 달고 다녀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좋아요. 이 댕청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표정은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해서 없는 표정으로 갖고 싶었어요. 짠! 너무 귀엽죠? 그 다음 짠! 농담곰! 이거는 후류에서 나온 인형인데 후류는 인형 뽑기용 인형이고요. 고무줄 키링이고 이게 농담곰이 이것저것 먹는 시리즈였는데 저는 피자 먹는 농담곰으로 골랐습니다. 너무 귀엽죠? 피자를 엄냠엄냠 하고 있어요. 피자는 부직포로 들어갔고 입 옆에 살짝 클린 치즈까지 자수로 들어갔습니다. 아, 택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짠! 이거는 치이카 마켓에서는 애초에 품절이라서 우사기 이탑백입니다. 이거는 치이카와 우사기 하치왈에 다 있었는데 노란색 우사기로 골랐습니다. 요정 우사기가 구석구석 그려져 있는데요. 택도 귀여워. 엄청 볼드한 지퍼가 달려있고요. 카라비너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형 한두 개 넣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이탑백으로 딱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농담곰을 넣어볼까? 요정 우사기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머 귀여워! 짠! 너무 귀엽죠? 두 개 이렇게 넣으니까 진짜 귀여워. 농담곰도 낙낙하게 들어가고요. 요 가챠 인형은 여러 개 들어갈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다음 이건 뭐지? 아, 이건 치이카가 아닌 그냥 다른 택배고요. 이거는 앤디보니에서 구매한 이거는 먼잡기 제품입니다. 짜잔! 와, 요런 엽서도 주신다. 짠! 먼잡기 브릭입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이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 요렇게 들어가 있고 박스가 진짜 귀여워요. 먼잡기 라고 적혀있고 옆에 옆모습이랑 뒷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짱귀. 덕후들 이런 것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두거나 옆모습으로 두거나 위에 모습도 귀여워서 이거는 박스까지 버리기 아까운 그런 패키징입니다. 오, 우와. 여기에 치이카와 설명이랑 생일 같은 것도 적혀있어요.
이거는 조립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던가, 아, 원하는 거는 라이브로 같이 조립하고 싶은데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진짜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선 하고 싶은데 일정이 너무 안 돼서 아쉽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뜯어봤고요. 이 어마어마한 박스 두 개를 개봉해야 합니다. 대망의 치이카 마켓 택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구매한 거고, 요게 예약 구매로 구매한 피규어 세트인데요. 요것부터 개봉해 볼게요. 과대 포장. 이야! 짜잔! 피규어 20개 세트. 우와! 아야. 언박싱 할 때마다 다쳐. 아! 패키징 뭐야? 이건 뭐지? 요런 게 뒤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포스터 카드 컬렉션이래요. 엽서인가 봐요. 근데 이거 지금 패키징에 이 치이카와 친구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엽다. 포스터 카드 24장이 들어있고요. 이거 비매품이에요. 나포세일. 키탄클럽에서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 꺼내서 예쁘게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나중에 진짜 이쁘게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든 아니면은 영상으로 찍든 해볼게요. 풍뎅이,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 쿠리만주, 모몽가, 라코, 시사, 파자마 파티즈, 그리고 갑옷씨들, 고블린, 오데, 아노코, 데카치오, 그리고 꿀만맨. 일단 이렇게 있어요. 도색미스 있어. 엽서부터 봅시다. 엽서 이렇게 열었더니 이렇게 뒷면이 있어요. 짠! 와, 이거 엽서가 이렇게 애들로 연출 사진을 찍은 엽서인가 봐요. 아, 대박! 제가 좋아하는 아노코랑 데카치오. 와, 아노코. 제가 이거 사진 다 저장해놨는데 고화질 엽서로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20개. 20개 피규어 세트를 사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풍뎅이 처음 만났던 날이에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모몽가랑 우사기. 라코랑 하치와레. 라코가 스승님이죠. 시사랑 쿠리만주. 시사랑 라멘가게 사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 갑옷씨. 이렇게 이쁘게 진열해놓으면 진짜 좋겠다. 갑옷씨들. 갑옷씨 이렇게 색깔이 살짝씩 다른 거 알고 계시죠? 파자마 파티즈 공연을 보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고블린과 오데입니다. 오데는 착한데 인기가 없어. 이렇게 감옥신. 아, 데카치오. 이거 별똥별신. 이거 진짜 슬픈데. 짠. 치이카랑 하치와레가 쿠리만지를 보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일러스트 재현한 것 같아요. 모몽가랑 데카치오. 지금 둘이 이렇게 몸이 바뀌어 있는 거죠? 나쁜 모몽가. 하지만 귀여워. 치이카가 이거 인증샷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귀여워. 빼꼼하고 있는 치이카와 치열의 우사기. 아! 오데 죽은 것 같잖아. 오데는 고블린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아내의 욕 마지막 신 아니냐고. 아까 우사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사기가 없어요. 아, 우사기는 여기 있습니다. 모몽가랑 있어요. 라코 혼자 이렇게 고독 타고 있고요. 마지막. 별똥별신. 이렇게 있습니다. 치이카 만화에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뭔가 추억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요. 고이고이 아껴둬야지. 한정판 피규어 세트였습니다. 마지막 택배입니다. 이게 제일 묵직해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상이고요. 제가 블로그에는 스포를 했는데 홍콩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요즘 덕질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콩 디즈니 가서 뒤집어지게 놀려면 덕질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풀세트로 갖고 싶었지만 풀세트로는 못 샀습니다. 이 신상이 나온 날에 신상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일부만 구매를 했고요. 아! 먼저 이 신상 말고
짠! 라쿠텐에서 구매한 걸 제가 핫배송을 했었는데 까먹었었네요. 모몽가 파우치인데 요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모몽가가 데카치오랑 몸이 바뀐 거잖아요. 뒤집으면 데카치오로 변신하는 파우치입니다. 지금까지 데카치오 인형이 따로 없어서 요거를 구매를 했는데요. 최근에 데카치오 포테타마 인형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더 귀여워서 요걸로 만족합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 다리도 있고요. 얼굴은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자수로 들어가고 혀는 펠트로 들어갔습니다. 뿔도 있어. 털도 엄청 복실복실해요. 데카치오는 모몽가의 원래 본체의 몸입니다. 이 모습에 원래 모몽가가 있었던 거고 모몽가 모습을 하고 있던 어떤 귀여운 아이를 얘가 몸이 뺏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 모몽가의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던 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슬플까. 데카치오가 크다. 데카? 치오 무서운 크고 무서운 아이가 됐거든요. 저는 데카치오도 귀여워서 데카치오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짠! 이번에 한큐 전동차? 그거랑 치이카와가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인형인데요. 저는 수많은 아이 중에 시사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네, 요 아이들이 개체 차이가 되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너부대 대한 시사가 왔어요. 귀도 양쪽이 다른데? 이름표도 있어요. 시사. 한큐 택이 있고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모자까지. 제가 시사 인형이 많이 없어서 그냥 일부러 시사만 샀어요.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는 워낙 많으니까 쿠리만주도 귀엽긴 했는데 쿠리만주는 지난번에 나왔던 모찌 인형이랑 얼굴이 똑같아서 비슷비슷하니까 패스했습니다. 대신 치이카와 친구들은 짜잔! 안 살 리는 없지.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가 얼굴만 대롱대롱 있는 얼굴 배지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영무원이 된 치이카와인데 자수로 들어갔고 모자까지 쓰고 있어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배지입니다. 얼굴이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 인형보다 요거 사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은 하치와레. 하치와레가 유달리 해맑고 귀엽네요. 모자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사기. 우사기는 모자 때문에 로비어가 됐는데 이게 더 귀엽지 않아요? 한큐 우사기가 로비어라 진짜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뺐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세트병 걸린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대적인 콜라보가 조금 힘들어요. 얼굴만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음 짠! 또 컵을 샀습니다.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가 이렇게 빼꼼하고 있는 거고요. 치이카와 한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플라스틱 컵이고요. 귀엽게 빼꼼하고 있어서 마음에 들어요. 짠! 다음은 오 맞아 이런 것도 샀었지. 짠! 이거는 샴푸 브러쉬라고 합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우사기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은 우사기 얼굴이고요. 뒤에는 이렇게 뾰족뾰족 되어 있어요. 사실 샴푸 브러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두면 방법을 알아봐서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 또 요런 게 또 나왔어요. 짜잔! 요렇게 헤어핀입니다. 집게핀이라고 하죠? 요렇게 택도 너무 귀여워. 이것도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 다 나왔는데 이거는 치이카로 샀고 최근에 나가노 마켓에서도 요게 나왔는데 농단검은 까만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탐나긴 했지만 이미 샀으니까 요거 하나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머리 전체는 안 될 것 같고 반묶음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캐릭터 굿즈로 나온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일본 갔을 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본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하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편집을. 그리고 한큐에서 산 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짠! 제가 치이카 마켓 티셔츠 질에 반했잖아요. 이번에 또 티셔츠를 샀습니다. 가장 기념품 같은 티셔츠로 골라봤습니다. 미디움이 가장 작은 사이즈라 미디움으로 골랐고 치이카 친구들이 전철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나네요. 조금 세탁해서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제가 캐릭터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세탁을 몇 번 해도 목 쪽이 안 늘어나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짠! 매운 카레 치이카와 친구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치이카와 친구들이 매운 카레를 먹고 이렇게 얼굴이 새빨개진
만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표정들이라 굉장히 귀여워요. 옷만 바뀌는 코스튬 느낌이 아니고 표정까지 다르고 전체적인 컬러도 달라서 요거는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치이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는 치이카와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달아올랐고요. 얼굴 쥐어뜯고 있는 느낌이야. 매워서 그런가? 택도 매워, 택도 매워. 이렇게 매운 카레를 먹고 있는 치이카하고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항상 치이카 꼬리가 폼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솜이 들어간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옆에 택에는 치이카가 먹고 있던 카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뜯어서 주면 되는 건가? 저는 완전 맵찔이라서 너무 공감돼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운 거 먹으러 갔을 때 이거 딱 같이 두고 사진 찍으면 귀여울 것 같죠? 하치와레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하치와레가 여기가 파란색이라서 좀 더 대비되는 느낌이에요. 더 매워하는 느낌? 볼터치가 약간 형광빛이거든요.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마지막 우사기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우사기 인형 중에 빨갛게 된 우사기 인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치이카와 마켓 초반에 나왔던 거라서 지금 리셀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이게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사기는 매운 거 먹어서 약간 정신이 나간 느낌이에요. 꼬리는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귀여워. 아예 정신을 놔버린 우사기. 여러분은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저는 맵찔이라서 더욱더 공감되는 인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치이카 몽땅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